자, 대변인 국화3의 16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소유물에 대한 얘기들을 쭉한것 같아요. It's all yours. 오케이. 자, 여기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셋이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yours부터 하면 뜻이 뭐다? 나의 것. 네. 그러면 your의 뜻은 you는 you의 뜻은 너의란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You are happy. You're happy. 그다음, I like you. 그래서 여기서 you 뜻은 뭐예요? You are happy 뜻은 뭐예요?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네. 그다음에 I like you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네. 여기서 you의 뜻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I am happy. 나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 I의 뜻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You like m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를 좋아한다. 네, me의 뜻은 뭐예요? 나를 네, 그러면 your가 너이면 그러면 나의는 뭐예요? me. 그러면 나의 책은 뭐예요? Bible. 네? 이상한 거 같지 않냐? 응? 어이가 잘못 또 어디를 고쳐줄까? 그러면 나의 것은 뭐예요? 나의 것.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건 뭐냐? 아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마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미가 하는 일이 다르고, 마인이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면 I 옆에 you를 썼어. 그럼 my 옆에는 뭐 쓸까? 그럼 me 옆에는 you. 그럼 mine 옆에는 예? 다 you야? I의 뜻은 뭐예요? 너, you의 뜻은? 너는 my의 뜻은? you의 뜻은 너의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뭘 고쳐줄까요? 마이 미의 뜻은 나를 이거는 뭐 고칠까요? 그대로 둘까요? 그대로 둬요. 유의 뜻은 나는 너는 아 너는이야? 너는 말 너를 유가 너를 이란 뜻도 있지 않나요? I like you. I like you. 마인의 뜻은 나의 것. 그러면 you의 뜻이 너의 것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yours. 이런 거 배우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he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쓸까요? His. His.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쓸까요? 히. 히. 그거예요? 그러면 그의 책은 뭐예요? 그의 책. 그의 책. 아 참, 나는 글을 좋아한다 참, 미안. 나는 글을. I like he. I like he. 이렇게? 나는 그를 좋아한다. I like him. Him. Hey, 그러면 여기는 뭐 쓸까요? 또 있어요?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나의 것이 있고 너의 것이 있으면 그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있습니다. 히의 뜻은? 그는. 그는, 그가, 히스는? 그, 의. 이런 뜻도, 뜻도 있고? 그, 의, 것. 이런 뜻도 있고, 힘은? 그를. 그를. 여기다가 이제, 시를 쓸게요. 예. 여기는 뭐 쓸까요? 여기는 그르르니까 she. 여기는 뭐 쓸 것 같아요? her. 그러면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해볼까요?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she. 그녀를. I like she.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er. 그래서 그녀를은 뭐다? Her. 어? Her는 그럼 무슨 뜻도 있고? 그녀의. 그런 뜻도 있고? 그녀를. My랑 비슷해질 수도 있고, me랑 비슷해질 수도 있고. I, me. 얘는 my랑 비슷할 수도 있고, mine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얘는 미하고 비슷한 거고. 미. 오늘은 이런 거 배우고 있네요. 네.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하나씩 지워볼까? 네. 빨리 배워야 돼. 좀 이따가 다시 하죠. 아, 안 돼. 예. 그래서 제목이 뭐다? It's all yours. It's all yours. It's all yours. 지금 이렇게 블루마크 이거라더라. 계속해서 This is mine. This is mine.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나의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나의 것, 나의, 나의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 그렇지. Who? 이것은 누구의가? 이 님이. Who? 그래서 이건 처음 가르쳐줘요. 오케이. Who?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 Whose is this? Whose is this?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재빈이가 처음 새롭게 알게 된 건 뭐예요? Whose? Whose가 무슨 뜻이다?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또는 누구의. 누구의 것 또는 누구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is this? Whose is this? 했더니? This is mine. This is mine. Whose? This is mine. 계속해서? No, this is mine. No, this is mine. 둘이 싸운 것 같네요. No, this is mine. 아, 재빈이하고 재빈이 동생하고 싸우고 있죠. 그 동생 없는데. 없어요. 형하고 싸우고 있죠. No, this is mine. 오케이.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이 네 거 안 뺏어가지고 있죠. 관심 없죠. This is yours.
This is yours. 오케이, 그래서 you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Yours요? Whose is this? Whose is this? 누구의 거야? 누구의 물건이니 이것은? 내 건데. This is yours. This is yours. No, this is yours. No, this is yours. No, this is yours.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뭐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아, 선생님 청소 당번. 오케이. 읽어볼 거야? This is your homework. This is your homework. 무슨 뜻이야? 이것은 너의 숙제야. 그랬더니 듣던 애가 뭐라 그래요? No. This is your homework. 아니야, 네 거야. 이러는 거지. 네 거야. 네 거냐. 너 거야. 가져가. 서로서로 숙제를 미루고 있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오, 재미 잘하네. 네. 저걸 어떻게 하죠? 전 결정을 했죠. This is his. This is his. This is his. 이거 했는데도 아까 그거를 틀렸어요? 왜요? 아까 틀렸잖아. 네. 재밌다. No, this is his. No, this is his. No, this is his. 자, 여기까지 비슷한 거 했고 이제 조금 다른 거 합니다. Here's our dictionary. 뭐라고요? Dictionary. Dictionary 그래요? 처음부터. Here's a dictionary. Here's 한번 써볼까요? Dictionary. 맞죠? 이게 발음이 근데 뭐라고요? 잘 안 돼요. Dictionary. Dictionary 이렇게 소리 dictionary. 나요? Dictionary 소리 나요? Here's a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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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a dictionary. Here's a dictionary. Here'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a dictionary. 여기에 dictionary. 사전이 있다. 에디. 여기 dictionary. 책이 있으면. 네? 여기 책이 있으면. Here is a book. 여기에 남자 아이가 있으면. Here is a boy. 여자 아이가 있으면. Here is a girl. 네, 여자 아이들이 있으면. Here is a 아 이거 뭔가 S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자 아이들이 두 명 이상 있으면. 이거 그런데 S 아닌데 이거 다른 걸로 내가 기억했는데 아닌가? 맞을 거야. Girl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렸죠.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기한 표현이에요. 아니 알았어요 선생님. Here is girls. 이렇게? 네. 아이 틀렸네. 맞아요. girls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girls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어를 바꿔야 돼요. 아 맞췄다. 오케이. 여기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Here are girls. Here are girls. 여기에 사전이 있습니다. Here are 여기 있어요. 사전이 있습니다. 있게요. Here is a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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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a dictionary. Dictionary. 여기는 왜 이즈고 여기는 왜 뭐예요? 설명할게요. 자, a dictionary는요. Dictionary는요. 안만 길어봤자 it인데요. 근데 girls는요 안만 길어봤자 she이기 때문에 all 있었어요. she야. she하고 are하고 같이 쓰는군요. 나는데 girls가 안만 길어봤자 she라고? they. girls가 they. 어떻게 문제적으로 she가 됩니까? 두 명 이상인데 they. 걸이면 또 몰라 they. 알겠습니까? yeah. 예, 어떨 때 여기 here 뒤에 be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예? here 뒤에 be 동사를 쓰는 건데 둘 다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맞습니까? 근데 네. 뭔가 하나가 있거나 셀 수 없는 게 있을 때는 여기에 물이 있다. Here is a water. Here is water.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dictionary. Okay.
그리고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햄버거집 같은 거 왔을 때 맛있겠다 주문한 물건이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점원이 여기 있다 이거 Here. Okay,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Here are your hamburgers. Here are your hamburgers. Yours 아니에요.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데? 알았어. Yours 아니에요. 너의 햄버거가. 아, yours hamburgers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너의 햄버거, 너의 것이다. 햄버거 맞잖아요. 그러면 너의 책은? Your book이요. 어, 그럼 너의 햄버거는? Your hamburgers요. 여기 도대체 yours로 왜 씁니까? 너의 겉 햄버거들이야. 너의 햄버거들이야. 아, 맞네. 말이 안 되네. 어, 너의 겉 햄버거. 나의 겉 햄버거야. 나의 햄버거야. 나의 햄버거. My 햄버거야. Mine 햄버거야. My 햄버거. 여기 햄버거가 있는데 여기 yours를 쓰면 어떡합니까? 맞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Here's a dictionary. Here's a dictionary. Here's a dictiona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re's a textbook. Here's a textbook. Here's a textbook.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녀의 것은 뭐였더라? 그녀의 것이요? Her. 어, 그래? 아, she's. She's요? 아, 이제 한 번만 생각할게요. 그녀 she, her, 땅 she, her 그럼 hers 그럼 여기다가 you를 썼어 네, 어디다가요? 여기요 그럼 여기 네. 뭐 쓸래? 자 your Your야, yours야. Your. Your. 여기는. 어? 잠깐만요. 여기는. Yours. This is a horse. This is a horse. 아니, 아니 다 맞았어. 어, 여기 아이를 썼어. 아, 아이를 썼지. My, me, my. This is a cow.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he를 썼어. His. 뭐라고요? His. 테스트 시험 잘 치세요. 지원이 준비됐으면 오세요. 애들 몇점 맞았어요, 시험? 어, 다 맞았어요. 굿 잡.